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양환경보호 업무 및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해양보호팀의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전공은 무관하지만 충남 태안 혹은 서산시 인근 거주자와 한글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모집 중인데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보조직 기구상 장관 이상 표창자나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2018년도 제1차 일반직 경력 및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R&D 정책연구와 정보시스템 관리, 기획 예산,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 중인데요. 상세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2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분석 업무 지원 수행을 담당할 서울센터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분, 그리고 이공계 졸업자 및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인 분들이 지원 가능한데요. 모집 기간은 7월 2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업법 스타트업, 이번 시간에도 스타트업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또 산타크루즈 컴퍼니의 김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김종태 회장님은 지난주는 좀 쉬셨고 네. 일주일 만에 찾아주셨는데요. 네. 자, 지난번에 그 한창 또 열을 올리면서 강조하셨던 그 투자 퍼레이드인가요? 네. 예, 그거 좀 이제 내일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준비는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뭐 금방 후다닥 뭐 한 네. 달이 금방 오네요. 저희가 매달 그 투자 유치 퍼레이드, 투자 유치 설명회인데 예. 좀 그런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52개 엔젤클럽과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그 다음에 또 창업 관련된 이제 교육에 특화된 업체들이 이제 한 52개 기관이 같이 이제 하는 행사인데요. 네. 매달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용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용산역 네. 앞에 푸르지오 서밋 빌딩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매달 하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출연하신 업체도 나중에 저희가 그 퍼레이드에서 한번 뵙기를 이제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10개에서 12개 업체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 클럽 회원들, 즉 52개 엔젤 투자 관련된 또 엑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그 업체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투자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연말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그 전해 했던 것까지 쭉 전수조사를 해서 투자를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지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조사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투자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은 이제 안 되니까 연말에 저희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도 이런 행사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보가 서울 경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또 소외를 받거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니즈나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많은 고민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내일 또 저희 발표하는 업체들 아마 준비 잘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 엔젤클럽이나 VC,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산타크루즈 컴퍼니의 투자 전망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김호진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잊혀질 권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국내 1호
산타크루즈 컴퍼니의 대표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는 크루즈라고 하셔서 이 여객선 관련 회사인가 들었는데 네. 디지털 장의사라는 회사더라고요. 네, 네. 예, 이게 좀 어떤 일인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부정 게시물을 그 다음에 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사람은 저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불필요하게 되는 게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시물들을 온라인상에서 삭제를 해줌으로써 네. 그 사람의 평판을 유지하는데 아니면 어떤 기업의 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네. 주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요즘 그 인터넷상에 예전에 올렸던 게시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본인도 그 흑역사라고 하나요? 지우고 네. 싶은 그 게시물들 많이 또 찾아다니고 하는데 자 이렇게 좀 온라인 기록 삭제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 또 많아지고 있는데 이 국내 디지털 장의사 1호라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신 거죠? 저희가 전신이 모델 회사였어요. 네. 모델 회사를 하다가 이제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자살하고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삭제 업무를 하다가 이게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아예 완전히 네. 직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 그럼 어떻게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2008년도에 저희가 한 시리얼 광고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아이를 광고에 출연시켰는데 네. 그 꼬마아이가 이제 그 광고가 나간 다음에 이 악성 댓글과 안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광고를 내려주면 안 되겠냐. 부모님한테 그 연락이 와서 광고주한테 통보를 했더니 그 제작비가 수십억 들어간 거를 어떻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민 끝에 이걸 한번 삭제를 해보자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악성 댓글을 다 삭제하고 안티 카페를 다 삭제를 해서 이제 그 의뢰자한테 통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광고주한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의뢰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우리 광고주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희한테 앞으로 자기네 그 시리얼 광고의 그 모델은 산타에서 맡기겠다. 이래가지고 야, 이게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의 뭐 이제 10년도 넘은 역사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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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10년이라면 또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네. 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산타크루즈 컴퍼니, 그러니까 디지털 장의사 회사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했던 이제 잊힐 권리, 그 다음에 또 뭐 나에 대한 좀 부정적인 내용이나 또 삭제하고 싶은 것들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디지털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공성이 좀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수주 사업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닌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투자의 조건을 어떻게 보냐면 우선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 두 번째는 그 사업의 어떤 지속성, 오랫동안 이 사업이 유지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시장,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나 글로벌 지향,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산타크루즈 컴퍼니도 이 몇 가지 이제 저희 조건에 충족은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스템이 좀 확장되거나 확장성이 네. 있어서, 뭐 이를테면 수주에서 지금 현재 아마 뭐 이를테면 고객의 어떤 의뢰를 하면, 그 고객의 의뢰를 받고 일종의 수수료나 어떤 거기 보수를 받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삭제를 해주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또 확장성 있게 뭐 AI하고 뭔가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첨단 어떤 이런 것들 연결이 돼서 그 지금의 수주 산업이라는 그거를 좀 탈피하는 순간 조금 더 투자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 한번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장의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뭐 디지털 장의사라는 작업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떠십니까? 저희가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오래 해온 사람이어서 마인드가 엔터적인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인데 네. 이 IT적인 부분은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2, 3천만 원이면 구매를 하고 이제 그거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이 그거를 한 9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와. 구매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뭐 집도 잡히고 이제 부모님 재산도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 에피소드 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을 자꾸 이제 좋은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좀 저렴한 데로 이사시키고 또 마지막까지 저기 문산으로 이사를 시켜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로 저기 이사를 시켜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과 동시에 이제 아 내가 사업을 너무 잘해야 되겠다. 어? 내가 망가지면은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뚝심 있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네. 그런 게 또 자극이 되셔서 또 더욱더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스타트업의 문제가 참 금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또 보람을 느끼시고 또 기쁨을 느끼셨던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저희 회사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에 유포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자살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족도 파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생기고 나서는 이게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삭제를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 그 이미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삭제라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마음 놓고 이제 일을 하셔도 되고 누가 얘기하시면은 당신이 아니라고 우겨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의뢰자의 데이터를 0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유포자들은 이제 우리가 경찰과 공조를 해가지고 유포자들을 이제 잡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짜릿하죠. 그렇죠. 정말 뭐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구제해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 뭐 워낙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서 이 지난 그 게시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의 피해 기록을 또 직접 확인하고 지우시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시다 보면 그런 힘든 마음이 분명히 좀 옮아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동영상을 삭제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저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그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저희한테 전달됐을 때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좀 어느 정도 유포가 되고 있다거나 뭐 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때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업이 들어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이 맞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를 예전에는 이거를 삭제하는 업무가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하고 나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이 피해자들은 이게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이 유포되기 전과 유포되기 후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일상, 우리 여기 계신 저기 그 MC분이나 그 출연자분들을 보면은 뭐가 이제 이 사회적인 생활하고 관계하고 통화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족과 관계를 하고 이제 어디 뭐 모임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관계를 다 끊어야 돼요. 이런 관계를 다 끊을 수밖에 없고 이걸 유포가 된과 동시에 그 사람은 이제 살아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그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스스로 빨리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되면 삭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비용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그 올해 9월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지원책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이제 삭제를 먼저 도와주고 그다음에 가해자들에게 돈을 청구를 해서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가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삭제 업무가 이게 24시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 삭제 업무는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긁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6시면 퇴근해야 되는 정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네네. 좀 상당히 이 작업하는 그 작업량이 많고 업무량이 힘들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산타크루즈 컴퍼니는 몇 분 정도 일을 하시고 또 작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은 오전 쪽 오후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저 포함해서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화를 이제 문의 전화를 줘요. 그럼 저희가 해당되는 저기 상담사와 상담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의뢰자와 이제 계약을 이루게 되죠. 계약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 기간에 이제 해당되면은 저희가 삭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의뢰자의 데이터를 3개월, 6개월 동안 삭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의뢰자의 데이터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끝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지원책이 뭐 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뭐 9월부터는 또 시행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당장 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피해자를 회사 차원에서 돕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의뢰자들의 50%가 청소년이에요. 아, 네. 네, 청소년들이 이제 온라인 사용법,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윤리적이고 뭘 네. 해야 되는지 뭐가 해야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불분명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거를 이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기 질풍노도의식이고 사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뭐가 유포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이 그런 것이 유포가 돼가지고 이제 네. 학교 전체에 알려지게 되는 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뭐가 피해가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좀 스스로 해결을 하길 네네. 원하고. 그리고 학교에다도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의 사진과 동영상은 학교 전체에 퍼져가지고 자기는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이제 울며 불며 전화가 와서 오. 이제 자기께 유포가 됐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이거 난리를 쳐요. 그러면 저희가 뭐 그 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그 삭제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예. 그 청소년이 한 달에 5만 원 받는 친구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저희가 5만 원 중에서 뭐 5천 원씩 20년간 할부를 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저희가 예. 사회봉사를 너도 유포를 너도 일종의 책임 부분이 있으니까 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사회봉사를 20시간을 저희한테 받아와요. 그건 저희한테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네. 사회봉사를 20시간 받아 보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 청소년의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줘요. 무료로. 무료로. 예, 예, 예.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정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산타크루즈 컴퍼니 같은 디지털 장의사 회사 앞으로도 더욱더 좀 많이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 회사를 좀 홍보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칠 권리 관련 비즈니스 이런 직업은 나라의 평판을 좋게 해서 그 수출을 늘리는 일이에요. 네. 이게 결국 크게 보게 되면은 나라의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의 평판, 한류를 계속 유지를 하고 한국 제품의 수출력을 계속 증대를 시키려면 국가의 평판을 유지를 해야 되고 국가의 평판을 해외에 게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평판을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용을 되게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고용을 늘리는 사람들은 또 나라 사랑의 그 애국심이 그 투철하게 바뀌어요 또 예. 예,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가 하는 이런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그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정보원에서 5년 안에 급부상할 직업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 에릭 슈미트 저기 구글 회장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온라인상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는 회사가 앞으로 뜰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이분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온라인상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행사가 지난 데이터. 그리고 그 어떤 이 한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들은 다 이걸 어떻게 놔두고 방치할 것이냐 네.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 근데 행사가 그냥 끝났어. 그럼 그 데이터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데이터.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뜰 것이다라고 이제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관련 디지털 장애 관련한 스타트업 회사를 또 대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또 그 후배들에게 이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은 그 저희가 하는 일은 되게 양날의 칼과 같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 신중함, 책임감, 판단력. 그리고 일단 두뇌가 일단 좋아야 되고 예.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산타크루즈 컴퍼니의 김호진 대표님 그리고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토 회장님과 함께 또 스타트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